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세팅해 볼게요. 자, Shift A를 눌러서 라이트 밑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3D 커서 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 이 카메라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 뷰파이 창 있죠. ESC키 밑에 물결 무늬를 누르면 이렇게 뷰파이 창이 뜨고 왼쪽 아래에 뷰 카메라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카메라 화면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바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꺼멓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뷰에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여러분들 키보드 오른쪽 숫자 패드를 보시면은 0번이 있어요. 그 0번을 누르면 똑같이 아까 우리가 여기 파이창에서 봤던 뷰 카메라랑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카메라 화면을 옮겨서 갤럭시 탭을 바라보게 만들어야겠죠. 키보드에서 N키를 누르거나 오른쪽에 사이드바를 열어보시면 중간에 뷰 탭이 있습니다. 이 뷰 탭을 들어가시면 뷰 락이 중간쯤에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카메라 투 뷰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요게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요게 꺼져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요 화면을 우리가 3D 뷰포트를 옮기는 것처럼 마우스 휠을 눌러서 이동을 해보면 카메라 화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 화면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사이드바에서 요 카메라 투 뷰를 켭니다. 요거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자 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카메라 화면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휠 키를 누르면 카메라 화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채로 휠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휠을 올리면 확대가 되고 휠을 아래로 굴리면은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카메라 앵글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3D 뷰포트랑 동일하게 물체를 클릭하고 키보드에 있는 점을 누르면은 카메라가 이 물체를 딱 바라보게 돼요.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선택한 물체로 가서 요걸 누르면 쭉 하고 바라봅니다. 처음에 요걸 가지고 세팅하면은 그 디폴트 값을 잡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정면보다는 살짝 사선에서 요런 느낌이 나게 세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설치하고 카메라 앵글 잡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렌더링하는 엔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을 설명을 드릴게요. 엔진은 옆에 렌더 프로퍼티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시면은 렌더 엔진이 있고 아마 디폴트로 EV 엔진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EV 엔진을 써서 보고 있는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솔리드 뷰에서 보이는 이 화면은 EV 엔진을 써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테리얼 프리뷰 요거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은 EV 엔진을 써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렌더 뷰를 눌렀을 때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렌더 엔진을 선택한 엔진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EV 엔진으로 하면은 렌더링이 막 5초 만에 이렇게 빠르게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옛날 게임 실사 같지 않은 뭔가 그런 그래픽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사처럼 렌더링 하고 싶으면은 이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엔진을 한번 눌러볼게요. 아마 여기 차이점이 바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요걸 사이클로 바꾸면 훨씬 실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직 조명이 너무 세서 지금 여기가 하얗게 떠가지고 조금 실사 같지 않은데요. 요것도 같이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렌더 세팅을 넘어가기 전에 옵션 몇 가지만 더 하고 카메라 세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옵션은 여기 아래쪽에 프린터 모양이 있어요. 여기 출력 프로퍼티라 되어 있는데 아마 영문 쓰시는 분은 아웃풋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웃풋 프로퍼티를 누르시면 여기서 렌더링 할 때의 옵션을 몇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레졸루션을 세팅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1920 곱하기 1080 X축 Y축의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은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1920이랑 108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스타그램처럼 정사각형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미지를. 그럴 때는 1080 곱하기 1080이 되겠죠. 1:1 비율. 그럴 때 요거를 1080으로 바꿔보시면 자, 정사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1920일 때는 직사각형이었는데 정사각형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 렌더링 되는 화면이 밖으로 나가서 내가 컨트롤 할 때 이 영역이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화면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아까 우리가 N키를 눌러서 카메라 2 뷰를 켰었는데요. 요거를 잠깐 해제를 하고 마우스로 휠 버튼을 아래로 굴려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뚝뚝 작아지면서 카메라 뷰가 화면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카메라의 줌 인아웃을 땡길 수 있는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렌더링 되는 화면은 요 네모 안에 들어오는 화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굳이 요 바깥쪽까지 컴퓨터가 힘들어하면서 렌더링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렌더 리진을 클릭하시면 바깥쪽 부분이 이렇게 렌더링을 안 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훨씬 더 컴퓨터 입장에서는 쾌적하게 요 렌더링 화면만 딱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옵션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출력할 때 PNG가 아니라 JPG로 하고 싶으면 여기 아래쪽에 파일 포맷을 JPG로 바꾸시면 돼요. 저는 PNG로 출력을 그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레졸루션이랑 렌더 리즌이랑 포맷 설정 요 세 가지만 알려드리고 카메라 세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렌더링 옵션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